다음 날 누니가 동생들을 데리러 갈 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. 누니는 매일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온단다. 걸어오고 걸어가기에는 학교가 멀어요. 그래서 동생들 데리러 지금 가는 거죠. 아침에 데려다주고. 걔네 왕자님이에요, 왕자님. 기사도 있고. 귀찮을 만도 하지만 이 시간이 누니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. 나 돈까지 왔죠. 나 지명한테 1,000원 있어. 아, 진짜? 엄마가 현장 수비가 내리는 거. 내년 얼마 있어 지금? 나 2,000원 있어. 그럼 1,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 거. 비상금을 털어 무엇을 하려나 했더니 세 남매는 매번 집에 가는 길에 엄마 몰래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 낙이란다. 먹고 가려고요? 아니죠. 가면서 입에 막 쓰셔요.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왜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? 그것도 엄마가 안 좋아해요. 엄마 아빠는 오히려 그쪽에 아빠는 오히려 그쪽에 좀 먹는 편인데 과자나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요. 근데 엄마는 진짜 고기도 거의 안 먹고요.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몰래 사서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? 네. 종종 이런 거 해요. 종종. 안 있는 그거 완전 맛있는데? 야 대박이지. 사실 아이스크림 맛있지. 그냥 어? 당연한 걸 얘기해. 나의 초이스가 어떠했느뇨? 안에는 밀크 맛이라고. 어? 로우니. 야! 난 아직 밀크를 안 먹어봤는데. 완전 맛있어. 야, 너 빨리 먹어야 돼. 이거 먹어. 니가 찌냐고! 너 빨리 안 먹으면 넌 다음부터 너 빼고 먹을 거야. 쓰레기 그냥 모아놔. 어차피 이 차를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. 엄마가 보기 전에 해치우면 돼. 응. 내가 제일 조금 남았어. 뭐 집 다 왔는데요? 네, 저는 거의 다 먹었는데 아마 김천동에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에서 기다려. 마음이 급해진 둘째 수로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먹어준다. 어, 끝냈어. 미션 임파서블. 한 입만 먹으면 끝이야. 굿. 힘을 내게 제군. 얼마 남지 않았어 고지가. 여기서 막 막댕이는 조용히 집에서 휴지통에 버리다. 그 정도 능력은 다들 있을 거라고 믿는다. 넣었는데. 어? 봉지 안에 넣었는데. 그러면 뭐 봉지 안에 넣은 대로 끝내고. 친구야. 야, 입가 닦아, 입가 닦아. 야, 입 닦아, 입 닦아. 혹시나 엄마에게 들킬까 소매로 입가를 쓱쓱 닦은 세 남매. 집에 들어오더니 또 살금살금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다. 알고 보니 아이스크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껌을 씹고 있는 것이었다. 평소에는 죽이 척척 잘 맞는 사이좋은 누나와 동생들. 하지만 공방에서만큼은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. 매서운 표정의 누나 앞에서 수로와 천둥이가 바짝 긴장한 채 나무를 다듬는데 이때만큼은 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다. 난 여기 이런 데 다 딱 맞아야 되거든요.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. 저 잘못이. 진도 나가기 어렵고 이 까다로워가지고 1mm 보고 5천 원 있어도 안 맞고 그러니까 힘들죠. 욕도 많이 먹고. 재미는 있어요? 네. 성취감 같은 건 있죠. 누니는 훗날 아버지처럼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싶다는 동생들을 위해 시간을 쪼개 목공 일을 가르치고 있었다. 힘이 안 되면 작은 방치. 자꾸 흔들어갖고 너 구멍 점점 커지는 거지. 그런데 왜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는 것일까? 안전 장치도 좀 덜 돼 있는 편이고 까딱 실수하면 정말 다치기 쉽상이거든요.
대충 얘기해주면 절대 위험하다는 걸 몰라요. 근데 다치고 나서 너무 다치고 나서 너무 늦었어요. 그 조그만한 공구들도 끌 같은 경우에는 뭐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손에서 딱 미끄러지면 허벅지에 떨어지면 허벅지 이렇게 탁 박히거든요.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말려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느끼질 못하죠.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막내 천둥이는 유독 주눅이 들어있다. 왜 빨리 해? 빨리 하나 뭐 나아지냐? 제일 좋아하는 누나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속상한 모양이다. 또 대단하긴 대단하죠. 여자로서 뭐 남자보다 힘도 더 세고 뭐 잘하고. 솔직히 제가 저희 누나한테 제일 한 건요. 저희 누나는요 공부도 못하는 편이 아니었고요. 운동도 잘했고요. 손재주도 좋았어요. 힘도 세고. 근데 저는요 힘도 약하고 손재주 빼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.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죠. 근데 누나는 제가 원하는 거 셋 딸을 다 잘하잖아요. 하나도 안 맞아요. 왠지 엉망진창이 됐어요. 낄 수도 없겠다 이거. 안 봐도 안다. 뭐가 잘못된 건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무에 아기가 맞질 않는다. 천둥이는 누나에게 혼인하는 것도 무섭지만 잘 해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다.